정치권에서는 특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여야 간에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두고 정치적 이용 목적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폭우 사태로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수해가 일어나 특히 큰 홍수가 일어난 그래서 민간인 사망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 사망자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해병대에서 이곳을 수색할 때에 최상병이 순직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도외시한 채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해가지고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압적으로 그 당시에 밀어붙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무시하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최상병 순직 수사에 대한 위압이 있었는지의 의혹은 공수처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월권 행위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보다 정쟁으로 몰고 가 국정을 혼란스럽게 악용할 소지가 없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상병 순직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사건 원인부터 수사해야 하는 것 또한 도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홍수로 인하여 극도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그 누구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수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수사가 지연되어 있었지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공수처장을 지명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식으로 임명하게 되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수사도 급무사를 탈수 있다는 것이므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인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야당의 전형적인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당이 그렇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정당보다도 민주당은 공수처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검 또한 강행한다면 공수처를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에 심대한 상처를 주어 예기치 못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도 깊이 고려해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순국 수사를 정치적 이용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 사건은 공수처에 맡겨 그 결과에 따라 특검을 하든 말든 해야 하는 것이 공수처 입법 취지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주당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